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부의 생각 파워를 전달하는 웰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성장시켜 온 변화 심리학의 대가에서 이제는 부의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로 변신한 토니 로빈스가 알려주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법,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도 매일 반복해서 들으면서 진정한 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호황에도 불황에도 돈을 버는 비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금융 대가들 뿐이다. 나는 지난 수년간 이런 투자 게임의 귀재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들은 대답과 통찰 그리고 비결을 여기 함께 나눌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는 이들도 오늘날처럼 불안정한 시대에 승리를 거두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없고 시장의 흥망을 제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투자 게임의 승자는 미래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예측이 종종 틀린다는 것도 안다. 예측하고 통제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 또는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런 그들의 식견과 해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당신 역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참되고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필수적인 도구, 기술과 전문지식,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당신은 투자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게임에 참가한 다른 플레이어들을 알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배워야 한다. 투자는 열렬한 헌신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투자자들은 시장의 급격한 기복에 항상 대비하고 유리하게 활용한다. 일단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강력한 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패턴은 모두가 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복리야말로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가져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만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불리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길,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이다. 먼저 돈을 모아 투자해야 한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산가가 되어야 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이 급여난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야 한다. 내일은 저축을 늘리자. 방법을 활용하라. 소득의 3%를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해 15%나 20%에 이를 때까지 저축 비율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다. 돈을 장기간 동안 복리로 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주식시장이다. 장기적 패턴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뿐이다. 더욱 좋은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중요한 측면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떨치고 투자하는 능력은 몹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돼 시장의 발끝을 담그기조차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증시가 붕괴해 힘들게 모은 재산이 날아갈까봐 무서워한다.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요해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긴다. 왜냐하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이다. 하락상세가 지속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주의에 물든다. 그들은 주가가 다시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보고 겨울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명심하라. 겨울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봄은 항상 다시 온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의 시기를 시장의 막연한 비관주의와 두려움을 이용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시장의 혼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재정적 자유로 도약할 최고의 기회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가 없다.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대단함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증시 붕괴가 아니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 수 있다. 부의 거인들의 투자 시크릿.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특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거의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네 가지 주요 원칙을 활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를 4대 핵심 투자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설명할 이 4대 원칙은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핵심 원칙 1. 돈을 잃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예측이 잘못되더라도 괜찮도록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자산 배분이란 간단히 말해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적절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하여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최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투자하라는 의미이다. 핵심 원칙 2.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져라. 다시 말해, 게임에 승리하는 투자자는 항상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의 긍정적 목표다.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은 침울함과 비관주의가 충만해 있을 때 접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혼란의 시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 원칙 3.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 세금은 생각지도 않고 투자 수익이 높다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내가 만난 모든 자산관리사가 모두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극히 애쓴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최후의 숫자야말로 진짜 재산이자 소비하고 재투자하고 타임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핵심 원칙 4.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익숙한 것에만 매달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경향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접근법 또는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에만 매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그 결과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게 된다. 분산 투자는 보험과도 같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증가하지만 추가 자금은 한 푼도 더 들지 않는다. 어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최정상의 투자자들조차 분산 투자야말로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들을 본받아 폭넓게 분산 투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하락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법. 나는 변함없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내면에서 스스로 확실성을 발견했다. 당신도 나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그 누구도 당신 삶의 중요한 요소들인 가족, 신앙, 건강, 재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시할 수 없다. 아무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아무리 진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운명을 대신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했다는 의미다.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시장의 장기적 패턴을 연구하고 최고의 투자자들을 본받아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도 자기주도적 투자를 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가? 천만의 말씀, 그것은 덜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약세장이 출현하고 다른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 때도 당신만은 이제껏 배운 지식과 용기를 발휘해 보다 덜 두려워하기 바란다. 약세장은 귀의 힘을 잊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자유를 가는 길을 보다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실제 영업적인 사업의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인지가치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구와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증가한다. 경제적 상승의 물결은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주가를 상승시킨다. 이 20세기에 발생한 모든 전쟁과 시장 폭락,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한 이유를 뒤받침해준다. 당신은 인내심을 발휘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거나 과도한 빚을 지지 마라. 가능한 한 겹겹으로 경제적 보호막을 쳐서 시장이 폭락할 때도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대비해야 한다.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우리의 뇌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투자를 방해하는 정신적 편향 또는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 잘못이 아니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 인간의 공통적으로 가진 약점일 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잘못된 코드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뿐이다. 이성적으로 하락장에서 주식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당장 주식을 전부 팔아치운 다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침대 밑에 들어가 숨으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다. 우리의 믿음은 신경계에 직접 명령을 내린다. 믿음은 행동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확신이다. 최고의 투자자는 단순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아는 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최고의 투자자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덕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동업자의 조언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의견만을 찾으려는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놓친 게 뭐지? 이 투자의 단점이 뭘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더 알아보려면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내가 확증 편향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돕는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약세장과 조종장을 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좋은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라고 말했고, 존 템플턴 경은 비관주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거대한 부를 쌓았다.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다. 돈을 버는데 필요한 법칙과 수단은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무르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세금과 지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재정적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여전히 허무하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짜로 망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과 연계되어 있는 흡족한 감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자유나 안전, 평온함, 다른 사람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태와 느낌이다. 진정한 불안 돈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부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이다. 당신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매일같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강력하고 절실한 정신력이 강렬한 욕망의 발산에 여전히는 손에 닿지 않았던 것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꿈을 꾸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뭔가에 성공하려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관계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며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있든 비참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삶에서 가장 충만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때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누군가를 돕고 이바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주머니 속 지갑이 얼마나 두툼하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훌륭한 삶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그런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애정, 즐거움, 고마움, 경외감, 쾌활함, 편안함, 창의력, 활력, 따스함, 성장, 호기심과 은총을 느낄 때 당신은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일을 적절히 실천한다. 당신의
정신 및 감정적 상태는 당신이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기로 선택했느냐에 달려있다. 절대로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 행복, 존경, 부, 기회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쓸데없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탁월한 삶의 질을 만끽하는 비결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렸다. 삶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할 일은 그저 매 순간 감사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오디오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부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가 다가올 수 있다고 믿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오디오북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즉 먹어버릴 때까지 자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오디오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해 주세요. 알람과 구독도 설정하셔서 생각 파워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켈리가 했다면 당신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